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월 정말 긴 장마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도 꺼지지 않고 이렇게 참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은 단절이 되었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불신자들에게 정말 범죄인의 그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험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에 대한 말씀을 받겠어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과학과 또 물질 문명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서 정말 편하게 편리하게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살고 있죠. 또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정말 무시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요즘은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또 전도를 하는 것에 세상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가면서 하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부산에 오는 교회는 교회가 미안합니다 라는 그 불안교들을 달아놓고 교회가 미안합니다 라는 뉴스를 그 TV에 뉴스를 봤어요. 근데 저는 월요일날 울산을 갔다가 판교 돌게 들어왔어. 판교 이렇게 들어오는데 판교 모 교회도 교회가 정말 눈물나게 미안합니다라는 것을 써보잖아요. 아무튼 그러나 이 교회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입법화 된다면 교회는 손자리가 더 좁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그런 핍박을 받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은혜의 잔디가 목말라하는 그 모든 생물을 살리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식물을 심었어도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 농작물은 물론 모든 동식물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그 소나기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물항아리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 물항망울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찬양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얘기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받겠습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릇을 준비하라. 우리가 준비한 그릇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순종이죠. 순종. 볼 거 없어요. 순종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으로 이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다. 행함은 순종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비가 오늘도 이렇게 왔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뭐 2.5에서 뭐 2.0 뭐 숫자 노래를 하고 있는데도 저지단 간에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늘방송팀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줄을 서고 있는 것이죠. 세상 정부에다가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줄을 서고 있는 것이죠. 네. 지옥에 가서 그 지옥에 떨어져서 영골에 들어가는 그런 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길, 줄, 예수들을 믿는 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보좌를 나갈 수 있는 그 줄을 서서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5장 21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죠.
또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순종의 사람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뽑을 수가 있어. 백세 얻은 아들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뭐 눈 하나도 안 깜짝거리고 했다가 바치죠. 그 순종의 대표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그늘에서 항상 2인자 자리에서도 갈렙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가문으로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또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한 그 1세대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때를 묻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사역의 문제, 뭐 또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의인의 대례에 선, 의인의 그 대례에 선 것처럼 순종은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도 순종의 그릇을 항상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가문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됐어. 우리 자자손손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맡겨야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광야는 풀 한 폭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하늘의 양식인 그 만나를 먹이시면서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안 나오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만나만 먹이느냐라고 불평하니까 그러면 고기도 먹어봐라 그래서 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아멘. 잡아먹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입었던 옷이 펴라지거나 헤어지거나 무슨 뭐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시험이 오고 광야 같은 고난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런 광야의 삶을 살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늘방송 방송팀도 우리 셀라성교회도 이러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늘 영혼이 주하는 그 영혼을 살리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찬양으로 말씀으로 메시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광야의 광야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사막과 같은 황량한 것이죠. 바람만 불어대고 흙먼지만 날리는 것이죠. 이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세상,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죠. 아, 저 사람 뭐, 아, 좀 돈이 있겠네. 아, 이분 좀 고생스럽게 살고 있네. 뭐, 이 겉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가 이들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자기들 무릎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마트폰에 요즘 스마트폰에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버스를 타든 또 뭐 전차를 타든 길거리를 걸어가든 스마트폰만 대다보고 간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이다. 어딜 가나? 그래서 스마트폰에 얼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서 많은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말씀을 이렇게 많은 그 주관하는 영혼들, 메말라는 영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일자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 문구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기성품은 맡기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목욕탕에 가서도 주머니에 뭐 비싼 뭐 기증품을 맡겨야 우리가 보장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공식이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암탉이 그 날개 아래 평화를 품어주듯이 이 땅에서 이 마귀의 계계에 놀아나지 않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순종하는 그릇, 맡기는 그릇, 이 감사하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해 주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죠. 잘생긴 나무들은 다 건축 제목으로 다 표가기 때문에 못생긴 뭐 이런 나무들이 산을 이렇게 부르게 이렇게 녹음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 시켜서 정말 선박사, 박사학위 몇 개씩 이렇게 받아놓은 아들들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또 돈 많은 장모가 데려가고 정말 배움이 없고 정말 부족한 아들이 남아서 그 부모를 섬기며 효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없고 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있는 것에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없다라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아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둘인데 또 종들도 포함하면 네 명이죠. 근데 라헬이 그렇게 얼굴이 추추했죠. 야곱은 이 라헬을 보고 완전히 첫눈에 반했죠. 그래서 그 저 라헬 저 여인을 아내를 삼으면은 내가 라반 삼촌에게 내가 모습을 살겠다. 7년을 살겠다. 그랬더니 그 아내를 맞이하는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여쁜 그 아내 라헬은 아이를 만났어요. 엄청 뜸을 들이다가 요셉이 하나 낳고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 말고 라바 레아는 이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뭐 그 동생한테 질투받고 뭐 하여튼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레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인 유산을 낳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죽었을 때 야곱과 합장을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이 야곱과 레아가 한 무덤에 합장을 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로 겸손한 자, 끝까지 남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너희를 주께서 높이시리라. 영어로 humble, you are servant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up. 주께 낮춰라. 그러면 너희를 주께서 높이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열 명의 그 문둥병자 나병을 다 고쳐줬는데 아홉 명은 다 잔꽃 잔살로 다 눈물로 나가고 한 사람만 죽게 감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감사는 감사 그릇 준비해야만이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쓰신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래야 서로가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신통이 되는 거죠. 신통. 하나님과 사람과의 성도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하나님과의 신통이 돼야 돼. 신통. 감사가 있어야 신통이 되는 거죠. 또 물통. 물질을 신고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 물통. 물질에 감사해야 물통이 되는 것이죠. 인통. 네. 서로가 감사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위해서 감사해야 돼. 곧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대접을 해라는 말씀처럼 감사해야 우리가 인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참 보기 좋았다. 좋았다. 토부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게도 오장육부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늘 칭찬하면서 야 너무 좋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게도 칭찬하면서 우리 몸의 체통을 이루어야 돼. 신통, 울통, 인통, 체통을 해서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원동력이 감사는 거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토기장애로 모든 그릇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에 쓴 그릇과 천에 쓴 그릇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권한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그릇을 늘 준비해가지고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 하나님께 맡기는 그릇,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릇. 이 세 가지 그릇은 항상 우리가 준비해서 다니고 다녀야만이 나가도 보고, 들어와도 보고, 우리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반복한다면 순종의 그릇, 맡기는 그릇, 감사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가문에 자자손손 이어가시기를 항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